안녕하세요. 오늘도 성주산에 왔습니다. 역시 물탕골인데요. 자, 이쪽에는 아주 특이한 나무들도 많고 소개할 나무, 초본류, 목본류가 많아서요. 자, 보이는 대로 제가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것들 이런 거를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름이 거의 막바지 여름이 아니라 봄이 끝나가죠. 아직도 나물이 가능한 것들이 꽤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러 갈까요? 자, 여기는 누리장나무가 보이네요. 마편촉과죠. 네, 임도산 입구 이런 데 흔하게 보이고요. 냄새가 고약해서 구리떼나무라고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꽃은 좀 늦게 핍니다. 그리고 붉은색으로 피죠. 역시 냄새가 강하고요. 어린잎은 나물 이용이 가능하고요. 관상용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생약명이 해주상산이라고 하는데요. 가지와 뿌리를 얘기하고 한방에서는 기침, 결핵, 그리고 또 뭐 효능을 보면은요. 구안화사,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중풍, 사지마비, 아토피, 습진 이런 데 주로 이제 사용을 하고요. 약용 식물로는 현대인의 아주 중요한 식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는 또 잎이 굉장히 넓은 잎 있죠. 굉장히 큽니다, 잎이. 자, 쪽동백나무인데요. 빼죽나무과고요. 깊은 산 중에서 이렇게 자라는 잎이 큰 것이 굉장히 특징이에요. 수피가 잘 안 보이니까요. 그럼 그렇고, 자, 꽃은 5, 6월에 이제 주로 피는데, 빼죽나무 꽃과 비슷하고요. 흰색으로 마치 아카시 꽃하고 아주 유사하게 개화를 합니다. 그리고, 나무는 이제 가구재로 이용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열매는 한방에서 이제 옥령화라고 하는데, 요충 제거, 종기와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감기, 기침, 인후염, 이런 데도 활용을 한다고 그러고요. 인간에서는 관절염 같은 데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 또 깊은 산 중에 꿀풀이 있습니다. 꿀풀은 잘 아시죠? 꿀풀과 꿀풀 속, 이걸 하구초라고도 하죠. 예, 우리 뭐 4대 항암초. 참, 이거에 대한 얘기는 정말 많습니다. 전체 이제 털이 좀 있고요. 자,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뭐 이게 색깔이 뭐 분홍 보라, 분홍 흰색 여러 가지 이렇게 발견이 된다고 그래요. 자, 성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명도 워낙 많고요. 뭐 하고도 봉루초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이제 우리가 유용하다는 것인데요. 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효능은 항염, 항암, 항균, 건위, 뭐 간 건강, 당뇨, 방광, 신장, 관절염, 혈액 우리 질환 이런 데에도 효과가 있고, 그야말로 우리가 꼭 필요한 약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는 또 등골나물인데 좀 틀려요. 보통 우리가 줄기가 자주색이 많이 띄는데 이거는 좀 덜 띕니다. 그래도 색깔은 있네요. 그늘에서 그런가요? 자, 이것도 나물 이용이 가능하죠. 국화과 단연생 초본이고요. 자, 이거는 꽃이 예뻐서 또 관상용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한방에서는 황달, 통경, 중풍, 고혈압, 산후복통, 토혈, 폐렴 이런 데 약재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층간초라고 그러죠. 자, 여기는 물뿌레나무가 있습니다. 진피라고 그러죠. 물뿌레나무과 낙엽 교목이고요. 우리나라에 9종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센 계곡에 가면 볼 수 있고요. 자, 이것도 어린수는 나물을 이용하는데 엄청 쓰죠. 한방에서는 건위제, 소염제, 수렴제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굉장히 써요. 네, 청열, 천식, 기침, 가래, 항균, 그리고 항염, 이질 이런데 사용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워낙 많기 때문에. 예. 자, 여기는 딱촉나무가 보이는데요. 연복촉과고 딱촉나무속 낙엽 관목이죠. 줄기에 콜크층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잎은 마주나고요. 작은 잎이 5에서 9장, 깃골 겹잎이죠.
꽃은 좀 일찍 펴요. 노란 빛을 띄었다가 녹색으로 변하던가요? 이렇게 합니다. 열매 핵과가 7, 8월에 이제 붉게 있고요. 자, 이것도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줄기는 뭐 골절상, 타박상, 관절염 이런 데 쓰이고요. 그 다음에 뭐 복수, 이념, 신념, 발한 이런 데에도 활용을 합니다. 자, 다양하게 열매도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여기는 계곡이 이렇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이제 중간 정도 올라온 건데요. 이 물탄골이라는 데가 물이 양이 많아서, 예, 주변에 그리고 자연 경관이 아주 잘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강원도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여기에 일부가 보이고요. 예, 꽤, 예, 많은 그 자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 오는 대로 여러분께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